자리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왼쪽 퀸버튼 모바. 지난 시즌 득점 1위, 공격 1위에 빛나는 모마 선수입니다. 볼 밑에서 준비 뒤로 퀸버튼 디그 성공. 신현경의 연결 라이프턴이 푸시로 갑니다. 원핸드 수비 우정 언더헤드 패스 오픈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모마 회전을 걸었습니다. 두손 푸시 뒷공간 올려줍니다. 라이트 전이 오픈 스파이크 깨끗합니다. 자, 모마 이제 GS 칼텍스가 이제 볼에 대한 집중력. 오지영의 디그 뒤로 V공격 꽂힙니다. 모마 자 결국에는 지금 랠리 몇 번의 랠리에 테크니션다운 면모를 산타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푸시 빈 공간 떨어집니다. 자 이제 저런 걸 잡아줘야 돼요. 예. 지금 이제 김민지 선수가 라이트에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왼쪽 모마 5번 자리 직선으로 갑니다. 이완정의 백패스 이 볼을 다이렉트 킬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런 거예요. 어택하고 오지요. 왼쪽으로 봅니다. 퀸버튼 모마. 자 결국에는 지금 오지영의 중간중간에 이원정 투스텝 왼쪽 퀸버튼 받아냅니다. 그리고 연결 이 볼을 다이렉트 킬로 처리하는 모마. 자 이제 저런 부분이에요. 예. 지금 정말로 정확한 패스 라이트 백 어택 모마 뚫어냅니다. 터치아웃 연타로 달랬고 김지원의 백패스 오픈 강타 볼은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터치아웃 산타나의 서브, 서브 득점 모마입니다. 자, 모마. 신현경 봤습니다. 왼쪽으로 시간차. 오, 어택은 없어요. 이제 GS 칼텍스의 셋포인트. 마무리를 해야 되는 GS. 선택은 왼쪽. 모마, 터치아웃. 이제는 세트 스코어 1대1이 아닌 2대0으로 갑니다. 권민지 흔들립니다. 언더핸드 연결.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안쪽에 여유 있게 꽂힙니다. 좋았어요. 예. 김지원의 백패스 V공격 라인 안쪽입니다. 모마 김지원 시간차 모마. 자 지금은 이제 언더핸드로 디그 높게 뛰었습니다. 모마의 강타 블록아웃. 점수는 16대 13